여보세요? 엄마, 나 배고파. 너 어디야? 너 지금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이서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집에 있으면서 전화를 왜 해? 좀 하면 안 돼? 뭐라고?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랬어. 왜? 무슨 일 있는데? 민준이 오빠가 전화를 안 받잖아. 일요일에 같이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일요일이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내일 학교 가서 같이 얘기하면 되잖아.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렇게 급하면 네가 직접 민준이 오빠 집에 가보던가. 휴대폰이 있는데 귀찮게 뭐하러. 이게 다 뭐야? 편지. 이거는 아빠가 엄마한테 보낸 연애 편지고, 이건 크리스마스 카드, 이거는 연하장. 이 편지들을 보면 엄마는 이 사람들이 그립고 보고 싶다?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그럼. 엄마에 대한 이 사람들의 사랑과 마음이 듬뿍 느껴지는걸? 뭐라고 썼는데? 안 돼! 이거는 엄마만의 추억이야. 이게 뭐야? 이거? 우편. 우편 요금을 냈다는 영수증처럼 붙이는 거야. 그림이 다 다른데? 그치. 사람도 있고 꽃도 있고 새도 있네. 우표들이 참 이쁜 것 같아. 신기해. 놀이공원 가자며. 오빠 놀이공원에 가. 축구를 하러 가든지 안 잡아. 재미없는 박물관 대체 왜 물어봤지? 진짜 많이 예뻐졌네. 어? 남자친구도 생기고. 남자친구 아니에요. 그럼? 그냥 쫓아다니는 오빠라고. 네가 언제 쫓아다닌다 그래. 그럼 놀이공원이나 가지. 왜 여기 있니? 그걸. 자자, 우리 그러지 말고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놀이공원보다도 재밌게 해줄 테니까 우리 들어갈까? 맛있는 거요? 네, 좋아요. 뭐 포대주. 가자. 뭐 먹고 싶어? 서연이가 우표에 관심이 많다며? 네. 이쁜 것도 많고 좋아요. 막 모으고 싶어요. 진짜? 저도 관심 많은데. 근데 우표가 뭔가요? 서연아, 우표가 뭐니? 우편 요금을 내 표시로 우편물에 붙이는 영수증 같은 거야. 정확히 알고 있네. 우리 서연이 공부 많이 했구나?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표는 처음에 언제 생겼을까? 그건 아직. 언제 생겼는데요? 10년? 100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언제 생겼는데? 다 알려줘. 이모, 우표 가르쳐 주신다면서 여긴 왜 온 거예요? 전시 예약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아까 전에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알려주세요. 우표는 언제 생겼어요? 우표는 지금으로부터 약 17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우표가 없을 시절에는 편지를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받는 사람이 현금으로 먼저 주었다 그래. 근데 편지가 언제 올지, 누가 보낼지, 어떻게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게. 그리고 그때는 우편 요금도 굉장히 비쌌대. 그래서 우표 요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언제 다시 와주세요 하고 돌려보내기도 했고, 우편 요금이 너무 비싸서 기다리던 편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대. 정말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우편 제도에서 요금을 먼저 내는 방식으로 1840년 영국에서 최초로 우표를 발행한 게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식 장면이 담긴 페니 블랙 우표야. 세계 최초의 우표지.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는 어떤 거예요? 우표는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한 특정 기관에서만 발행을 할 수가 있어. 1884년 내 이름이랑 똑같은 우정총국이 설립이 되면서 최초의 우표가 발행이 된 거지. 당시에는 화폐 단위가 원이 아니라 문이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우표를 문위우표라고 불러. 위우표. 근데 엄마 편지 뒤에 붙어있는 우표들은 모양이 다 네모던데 동그라미나 세모의 모양의 우표는 없어요? 세모도 있고 부채꼴 모양도 있는데? 부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맞아. 우표에 자기 나라의 문화, 예술, 역사, 자연광 같은 걸 다 담기도 해. 그래서 우표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역사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그래서 한복, 단이 가야금 같은 악기, 전래동화, 그림이 있는 우표도 있었구나. 그런 것도 있었어? 그래. 오빠는 맨날 축구하느라 그런 것도 모르지? 민준이가 축구 좋아하는구나. 그럼 우리 민준이도 미래에는 박지성 선수처럼 우표에 등장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우표에는 축구 대표 선수들의 얼굴이 한 명씩 다 담겨져 있는데 아싸! 근데 기념 우표라는 건 뭐예요? 전시 시간 다 된 것 같다. 우리 가서 얘기할까? 네! 서연이 생일,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등등 각 가정에 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나라에도 기념하고 싶은 행사나 정책, 사건 같은 게 있겠지? 아까 얘기했던 2002 월드컵이나 1988년 서울올림픽 같은 스포츠 행사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을 맞은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겠지?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우표를 기념 우표라고 해. 얼마 전에 승례문을 다시 다 고쳤다고 나오던데 그것도 기념 우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서연이 진짜 똑똑하네. 실제로 승례문 복구 기념 우표도 발행됐어. 봤지? 나 이렇게 똑똑한 여자야. 이모, 근데 여기 왜 온 거예요? 여기는 국립민속박물관 안에 있는 속닥속닥 재미난 통신여행 전시실인데 여기에 오면 통신과 우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 세계 최초 우표 페니블릭이다. 우와, 우리나라 최초 우표 문우표네. 신기하다. 대통령 우표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될 때마다 취임에 맞춰서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발행이 돼.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의 모습을 우표를 통해서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거지. 대박!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우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진이 비어있는 우표는 뭐예요? 유일하게 제4대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은 취임 우표가 없어. 왜요? 왜 그분 안 만들어준 거예요? 윤보선 대통령은 살아있는 내가 어찌 우표에 들어가겠느냐 하시면서 우표 발행에 제공될 사진을 거부하셨대. 그래서 그때는 취임 우표 대신에 새 정부 수립 기념 우표가 발행이 된 거지. 이야, 역사 공부까지 오늘 여기 정말 잘하는데요? 놀이공원에 간다고 할 땐 언제고? 누가? 내가? 거기 어딘데? 근데 편지를 쓰면 그건 어떻게 전해지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잖아. 택배 아저씨? 아니에요? 너희들 이 노래 들어봤어? 아저씨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큰 가방 메고서 어디 가세요? 큰 가방 속에는 편지 들었죠. 동그란 모자가 아주 멋져요. 우체국 마크요? 이거. 이거 꼭 새 같은데? 맞아. 새 제비를 상징화해서 만들었어. 흥보전에도 나오지만 제비는 길조로 알려져 있는 친숙한 새야.
이 제비 날개는 국민의 가슴에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역할을 상징하고, 이 제비 꼬리는 우정사업본부의 발전상을 상징하고 있어. 근데 제가 본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비 마크 전에는 웃자 모양을 바꿔서 사용했고, 현재 이 마크는 2010년부터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 마크거든. 어? 집배원 아저씨다! 이제 집배원 아저씨 얘기해주세요. 집배원은 폭우가 쏟아지거나 폭설에 다리가 빠져도 하루도 쉬지 않고 우편 배달을 하셨대.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신 거지. 힘드시겠다. 훌륭하시네요. 편지만 전해주셨게? 그럼요. 산골마을 총각이랑 강마을 처녀랑 중매도 봐주시고, 문패가 없는 집에는 문패도 달아주시고, 글을 모르는 노인들을 대신해서 편지도 읽어주고 답장도 써주시고, 진짜 슈퍼맨이셨어. 서연아! 어? 나 꿈이 바뀌었어. 집변이 될 거야. 잠꾸러기에 게으름뱅인 오빠가? 우표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집변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 우표 박사? 나는 우표 박사가 아니라 우표 디자이너야. 우표 디자이너? 주제에 따라서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 모집을 하기도 해. 그치만 대부분은 우표 디자이너의 몫이지. 아, 일반인들 공모전 할 때 너네도 한번 도전해볼래? 우리도 해도 돼요? 그럼, 우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 가게 되면 우표가 이제는 우표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뭐 길쌈, 하회탈, 달맞이, 우리나라의 이런 민속 문화들을 우표에 디자인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이고. 우리 꼭 해보자. 그래. 참, 소녀시대 우표도 있고 싸이 우표도 있는데 몰랐지? 정말요? 한류를 알리는데 우리 우표도 앞장서고 있다니까?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정보나 소식을 빨리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편지에 우표를 붙여서 우리 문화, 우리나라의 소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보는 게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체통이라는 거지? 어. 프랑스와 독일은 노란색, 중국은 초록색, 미국은 파란색, 우리는 일본, 영국과 같은 빨간색. 빨간 우체통이 제일 예쁜 것 같아. 눈에도 잘 띄고. 어? 제비 마크다. 제비야, 우리 편지를 잘 전해주렴. 서연아, 집어넣자. 응. 나도. 우리 편지 자주 쓰자.